닐루,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드나르자드, 너무 안 오길래 집에 갇힌 줄 알았어. 진짜로 도망쳐 나왔구나. 어? 데이아도 있네? 설마 데이아한테 잡힌 거야? 비슷한 상황이지만 걱정 마. 데이아도 이제 우리 편이야.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나저나 이 두 사람은 누구야? 아, 여행자와 페이몬이라고 새로 사귄 친구야. 이제 막 수메르성에 온 여행객인데 작은 풀의 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작은 풀의 신의 숭배자라는 거지? 정말 잘 됐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화신탄신 축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맞다, 드나르자드, 이것 좀 봐. 바자르를 꾸미기 시작했어. 네 덕분에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걸. 그건 그렇고 돈은 안 부족해? 그럭저럭. 걱정하지 마. 그보다 극장의 무대를 다 고쳤어. 가자, 보여줄게. 사연이 있다고. 장난감이 뭐가 그렇게 깨다. 우와, 무대 엄청 멋있다. 나쁘지 않네. 저번에 왔을 때는 계단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계단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대 천장에 있는 나무 구멍에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주바이르 씨가 엄청 걱정했다고. 아카데미아에 몇 번이나 보고했는데 아무도 처리하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사고 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몇 주 동안 극장 공연을 멈춘 거야. 흥, 극장의 요구여서 그런 거겠지.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우리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깔보거든. 그 사람들은 극장이 문을 닫길 바랬던 거야. 계속 지속됐으면 극장 사람들은 입에 풀칠도 못하고 화신탄신 축제도 물 건너갈 뻔했어. 다행히도 드나르자드가 제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지. 덕분에 나무 구멍도 보수하고 무대를 리모델링할 수 있었어. 화신 탄신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응, 네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기대돼. 화신 탄신 축제를 위해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네. 우리의 꿈이지. 때가 되면 네 목까지 열심히 할게. 닐루는 무슨 공연을 하는데? 화신의 춤을 추려고 하는데 그건 화신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야. 드나르자드, 두 사람한테 이 축제의 기원에 대해 알려줬어? 루카 데바타님과 작은 프레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줬어. 좋아, 그럼 내가 이 축제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이날이 화신탄신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화신이 탄신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주 오래전에 루카 데바타님이 생일을 보낼 때 친구들이 연애를 준비해 축하해드렸어. 연애에서 몇몇 신들이 술을 취했고 그중 한 분이 흥에 겨워 악기를 연주했지. 그러자 루카 데바타님은 노래를 부르고 화신님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 엄청 아름다운 파지사라가 자라난 거야. 자웅빛 꽃잎이 찬란한 무대를 장식했고 신들은 모두, 아,
시간이 영원히 이 순간에 멈췄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어. 맞아. 신들을 생각하면 마신 전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수메르의 신들에게 즐거운 시절도 있었어. 이제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춤을 추고 축하하는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어. 내가 입은 이 옷도 화신님의 좌퇴를 모방하기 위해 설계된 거래.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닐루라면 우리의 축복을 작은 프레신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부대 주변에 파디사라를 준비했구나. 파디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다만 화신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파디사라가 같이 멸종돼서 아쉬워. 맞아. 누카데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디사라도 결국 화려한 자웅빛을 재현하지 못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부러워. 내 무대도 그렇게 된다면... 아니, 구석이라도 좋으니 진짜 파디사라가 두 송이만 있어도 더 소원이 없겠어. 맞다, 여행자 페이모는 어때? 화신 탄신 축제에 관심 있으면 같이 참여하지 않을래?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 생일에는 그분의 숭배자들이 다 이곳에 모이거든.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응! 도냐르자도 말이 맞는 것 같아! 축제를 좋아하는 게 어때서? 게다가 이건 생일 파티잖아! 사람이 많을수록 작은 쿠사나리 화신도 좋아할 거야! 그럼 두 사람 다 화신 탄신 축제에 참석하는 걸로 약속한 거야? 드나르자드, 이번에 고른 무대 장식을 보여줄게. 여행자 페이모는 관심 없으면 주변을 둘러보고 와도 돼. 바자르 주민들은 모두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좋아하고 화신 탄신 축제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럼 주변을 둘러보고 오자. 게다가 옷도 우리랑 다르네. 외국에서 왔어요? 그거 알아요? 이제 곧 화신탄신 축제가 열려요. 축제때는 재미있는 놀이도 엄청 많고 꽃책기사 파리스가 사탕도 나눠줘요. 무대를 이렇게 고치다니 정말 훌륭하네. 이번 화신 탄신 축제는 꽤 잘 될 것 같아. 바자르라는 곳은 잘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에휴, 아카데미아가 특히 그걸 싫어하지. 아, 이곳에서 파는 연지도 괜찮던데. 향이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오래가고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올해 화신탄신 축제가 잘 진행되면 바자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물건을 사러 올 거야. 화신탄신일에 어떤 축제 간식들은 여기서만 살 수 있어. 수메르 성에도 안 팔아. 게다가 노래, 춤, 악기라면 바자르 사람들이 자신 있거든. 아카데미아가 좋아하든 말든 이런 게 빠지면 축제가 아니지. 화신 탄신 축제에 춤추는 의식이라. 나도 젊었을 때 췄었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화신님의 춤은 루카데바타님을 위해 추는 건데 우리는 왜 작은 풀의 신에게 춤을 보여주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단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루카데바타님만큼 작은 풀의 신도 훌륭한 신이셔서 화신님이 작은 풀의 신을 알게 되면 그분의 친구가 되어 축하해 줄 거라고 말이야. 요즘은 화신 탄신 축제도 예전 같지 않아.
이번에는 부잣집 아가씨가 돈을 많이 내서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단다. 나 정말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닐루, 옷이 정말 예쁘다. 처음 널 봤을 때랑 느낌이 전혀 달라졌어. 화신탄신 축제를 위해 장식품을 조금 추가했어. 이것 좀 봐. 네가 직접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극장 사람들의 무대 의상은 대부분 다 스스로 만들어. 넌 모르겠구나. 주바이루 씨는 옷도 만들고 소품까지 만드셔. 그래, 이 왕관 한번 써볼래?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던데. 그래도 돼? 물론이지. 전설에 의하면 화신님 머리에 엄청 예쁜 뿔이 있어서 왕관을 이렇게 만든 거래. 드나르자드는 예쁘니까 이걸 쓰면 분명 화신님 같을 거야. 왜? 저기 저 사람 캐서린 같은데? 그러고 보니 내 기억 속의 캐서린은 항상 모험가 길드 카운터에 서 있었어.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 캐서린! 응? 아, 여행자와 페이문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와, 이게 휴식을 즐기는 캐서린인가? 정말 달라 보여. 캐서린은 언제 어디서든 별과 심연을 향해 라고 하는 줄 알았어. 카운터에 서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기능은 필요 없거든. 그래도 항상 같은 말만 하고 같은 동작을 하면 똑같은 폰타인 영화를 계속 틀어놓는 것처럼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너희들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각지의 풍습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여행자의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야.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진정한 답은 종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맞다! 캐서린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좋아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여기 분위기가 좋길래 둘러보러 온 거야. 축제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캐서린, 그럼 다음에는 모험가 길드에서 만나자. 맞다! 네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 도시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너희에겐 풀 원소의 축복이 깃들어 있어서 분명 도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오늘 본 캐서린은 평소와 정말 다르네. 여행자 페이먼! 데이야! 무슨 일 있어? 아가씨께서 너희들이 풀의 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걸 아시곤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 그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됐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너희를 데리고 만나볼 사람이 있어. 아가씨는 피곤하신지 닐루한테 가서 쉬고 계셔.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올 테니 취사청 앞에서 만나자. 응, 알겠어. 취사청으로 가서 데이아를 기다리자. 늦어서 미안. 아가씨는 기분이 안 좋아서 항구에 있다 온 거라고 어르신이랑 사모님을 설득하느라 오래 걸렸어. 고마워. 아가씨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이 없었다면 한참 전에 집으로 끌려갔겠지. 데이야,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냐르자드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 줄 몰랐어. 아이, 난 경호원이잖아. 게다가 지금은 아가씨가 내 고용주이기도 하고 이건 직업적 소양이야. 히히, 부끄러워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일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 잡담은 잊지 말고 취사청으로 가자고. 너희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을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달렸어. 어르신! 데이야 아니냐? 여긴 어쩐 일인가? 이런, 이것도 무슨 조합이지? 아, 아는 사이셨군요. 응, 아까 모험가 길드 소개로 와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물어봤거든. 그렇군. 어르신, 루쿠샤형님은 안 보이네요? 이 두 사람 대신 그 절도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루쿠샤는 아카데미아에 갔다. 대현자가 수메르성 방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각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왔거든. 어쨌든 네가 말을 꺼냈으니 이 일은 내가 허락하마. 들려줘도 무방하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실은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프레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건 너무 독단적인 발언이야. 내 생각에 그 일은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가 사막에 있는 아루 마을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정보가 유출됐는지 오는 도중에 약탈을 당했네. 대현자가 이 일을 중요시해서 풍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단서를 조사하고 있지. 지금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물건이 오르모스 항구에 있다는 거야. 오르모스 항구 들어본 적 있어? 수메르 성에서 출발해서 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 수메르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야. 아무리 아카데미아라도 그렇게 먼 곳까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 잃어버린 물건은 허공과 지식이랑 연관이 있네. 게다가 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내 입장에선 더 이상 말해주기 곤란하구만. 관심 있으면 오르무스 항구에 가서 직접 알아보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자면 아카데미아 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어르신, 학생들은 다 수메르 성에 있는데 오르모스 항구에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관심 있으면 직접 가서 알아보게. 관심 없습니다. 요즘 호마야니 가문 일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참, 오르모스 항구에 가게 되면 조심하도록 해. 그곳에 있는 일부 도급 여단은 수메르 성만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심지어 저광을 위해 수메르를 되찾자! 라고 외치고 다니는 극단적인 여단도 있는데 요즘 세력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어르신도 골치 아파하시거든. 사막의 저광이 죽은 지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이니 뭐니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모두가 어르신 같지는 않잖습니까? 어떤 사막 주민들은 오래전에 황야를 떠났어도 아직까지 자신의 신을 원하니까요. 여행자,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대충 이 정도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 수메르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이제 오르모스 항구에 가보자. 아가씨는 화신 탄신일에 두 사람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날 꼭 와. 좋아. 그럼 화신 탄신일 때 보자고. 취사청은 오랜만이라 어르신과 몇 마디 더 나누고 갈 거야. 옛날에 나를 많이 챙겨주셨거든.
수메르성 항구에서 출발해서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오르모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 배를 타면 더 빨리 도착할 거야. 그럼 조심하고 화신 탄신일 날 보자고. 화염갈기의 사자. 데이아가 이렇게까지 자네들 편을 들어주다니 정말 대단하군. 30인단이 아카데미아 소속은 아니지만 고용관계라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네. 게다가 우리는 수미르성의 안전을 지켜야 하거든. 아카데미아가 뭘 잃어버렸는지, 왜 자네들한테 학생인 척하라고 했는지는 직접 가서 알아보도록 하게. 구경들하고 가세요. 최고의 공예로 만들어진 전통 향신료가 있습니다. 좋아. 항상 우리 가게에 와줘서 고맙네. 거짓말이 아니라 도궁여단 사람들이 싸우느라 30인단 말은 듣지도 않단까. 혹시 그거 알아? 우와, 정말 시끌벅적하네. 역시 수메르에서 가장 큰 항구는 달라. 근데 제이야 말을 들어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은 다 위험해 보여. 슬슬 조사를 시작하자. 아카데미아가 신에 관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알지만 다른 정보는 하나도 모르잖아. 아스판드가 학생인 척하고 정보를 알아보라고 해서 방금 허공을 통해 알아봤는데 오르모스 항구에 아카데미아의 연구시설 같은 건 없었어. 만약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학생인 척 조사를 하면 더 수상하지 않을까? 응, 시장이 이렇게 북적이는 걸로 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야. 이 근처에서 한번 알아보자. 항상 희망으로 가득해. 어서 와. 뭐 찾는 거 있어? 사장님, 뭐 좀 물어볼게. 평소에 오르모스 항구에 학생들이 있는 편이야? 물론이지. 특히 1년 중 지금이 가장 많아. 수메르성에서 곧 졸업인 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분 전환을 하거든.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꽤 있는데 아카데미아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만 해도 엄청 어렵대. 연구원이 되기 위해 그곳에 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아카데미아보다 엄격하지 않거든. 이곳에 있으면 행운이 찾아와 학업이나 연구가 순조로워진다는 말도 있어. 저기 있는 사람들도 아카데미아 학생이야. 며칠 전에 왔을 때부터 표정이 굳어있었어. 이래서 장사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허공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서 엿들어보자. 큰일이야. 쓸모있는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어. 요즘은 길거리에 도금여단 사람도 많이 서 있어서 무섭다니까. 최근 오르모스 항구에 있는 몇몇 도금여단끼리 알력 싸움이 심해졌어. 단독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해. 특히 저광이나 복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쥐사청도 상대하긴 꺼린다던데. 이름이 아흐... 뭐라고 하더라? 아흐마르의 눈이야. 실은 오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여단한테 우리가 찾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 뭐라고? 몰랐어? 오르모스 항구의 도금 여단에도 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심하게 배척하지 않아. 아마 학생들이 원하는 물건은 대부분 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신분만 밝히면 협상의 여지는 있어. 그 여단 사람은 디아파르 식당에서 자주 출몰한다고 해. 50만 모라면 원하는 정보를 살 수 있다고 들었어. 잠깐! 50만? 정보값만 50만이면 물건은 절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 큰일이야. 이걸로 졸업하기는 글렀잖아. 그건 아직 몰라. 우리 연구는 마이너하잖아. 과연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일리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길잡이를 찾는 거야.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번 알아볼까? 우와, 정말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이 있을까? 라니, 지식이 살 수 있는 거였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근데 정보를 사는데 50만 모라가 필요하다잖아. 진심이야?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 시도는 해보자. 오르모스 항구는 정말 좋은 곳이야. 처음 보는 물건도 많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아. 우와, 역시 수메르에서 가장 큰 항구라서 그런지 장사하는 사람이 많네. 다들 기운이 넘쳐. 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상상한 대로 조각한 바람에 이 꼴이 된 거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말렸어야 했어. 텐지어 씨 소식을 좀 더 기다렸어야 했다고. 어제 제가 프로토타입 아란나라를 완성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삼아 밖에 내놓은 겁니다. 그건 아이들이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지. 아, 어떡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짜 기운 없어 보여.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안녕, 난 페이몬이고 얜 지나가던 여행자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 아까부터 둘을 눈여겨보고 있었어. 아짜라 조용소에 어서 와. 우리 가게는 오르모스 항구 최고의 장난감 가게야. 적어도 아직은 말이지. 우린 이 프로토타입 아란나라 때문에 고민이야. 일단 너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프로토타입 아란나라? 이 목각 말하는 거야? 버섯이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아니, 프로토타입 아란나라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물건이야.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아, 역시 긍정적인 평가는 없군. 그래서 프로토타입 아란나라가 대체 뭔데? 사실 아란나라는 수메르 동화에 나오는 숲속의 정령이야. 우리 가게는 20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란나라 동화를 테마로 한 아란나라 시리즈 목각 장난감을 출시할 예정이었어. 이건 아이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한 목각 원형이야. 다만 원형을 선보이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의견은 예상과 조금 다르더라고. 꼬마들도 프로토타입 아란나라가 버섯 같다고 했어?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난 아이들의 말을 해석하는 게 좀 서툴거든. 말도 잘 안 통하고. 너희가 대신 물어봐 줄 수 있을까? 그건 아란나라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텐지어 아저씨가 쓴 병든 버섯몬과 아란나라를 읽었는데 거기서 아란나라는 포동포동하고 탱글탱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목각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장난감이면 포동포동한 게 더 귀엽겠네. 어이, 텐지어 아저씨가 아랏나라의 맹세에서 그랬어요.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 없다고요. 이 목각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요. 만든 사람의 정성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걸 아랏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정성이 없다라.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좀 애매한 평가네. 카시트랑 알리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전 그럭저럭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오히려 더 짠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오! 긍정적인 평가야! 맞아요. 이름이 아랏나라만 아니라면 아빠 보고 사달라고 했을 거예요. 갑자기 안 좋은 평가가 돼버렸네. 꼬마들 의견을 모아봤어. 어때? 아이들이 이 목각을 오래 보다 보면 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아, 슬프네. 텐지어 씨는 왜 아직도 간다라바 선거학에서 안 오시는 거지? 꼬마들도 텐지어 아저씨라는 사람을 계속 언급하던데 대체 누구야? 텐지어 씨는 오르모스 항구에서 유명한 동화 작가야. 텐지어 씨가 예전에 썼던 열몇 편의 동화도 프로토타입 아랏나라처럼 아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 근데 1, 2년 전부터였나? 갑자기 텐지어 씨의 영감이 오아시스의 샘물처럼 솟더니 쓰는 이야기마다 아이들의 취향을 사로잡았지. 맞아. 우리 가파리도 텐지어 씨가 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해. 우리가 아랏나라 목각을 출시하려는 것도 아이들 사이에서 아랏나라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텐지어 씨한테 지도를 부탁했더니 승낙하시더라고. 근데 아들이랑 간다르바 성과 근처에 소재를 찾으러 간다고 떠난 뒤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 예상 출시일이 점점 가까워져서 어쩔 수 없이 상상으로만 프로토타입 목각을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그 결과가 이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네가 그 여행자라면 우리 대신 간다르바 성곽으로 간 텐지어 씨를 찾아줄 수 있을까? 텐지어 씨가 바쁘시면 직접 모셔올 필요 없고 피드백을 적은 쪽지라도 전해주면 좋겠어. 부탁이야. 아이들의 미소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줘. 물론 보수도 넉넉히 준비할게. 와, 진짜 다급해 보이네. 아이들의 미소를 위해서기도 하고 보수도 준댔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맞아. 여기인 것 같아. 일단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말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선박 운항편을 변경해야 하나. 네네. 그래서요? 왜 테라비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아, 두 분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그 녀석들 주제에 두목한테 도전한 건가? 우리가 저광님의 힘을 되찾으면 두목께서 그 녀석들을 제일 먼저 손봐줄 거야.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카라칼단 녀석들이잖아. 이번에 돈을 많이 준비했던데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카라칼단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녀석들이지. 기회를 틈타 한껏 하르는 녀석들을 어떻게 두목이랑 비교해? 맞아. 두목이 얼마나 독실하신데. 이번에는 분명 그 힘을 이용해 신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저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보니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절대 루카데바타 그 배신자와 그녀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어. 저광님이 수메르의 복수를 할 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벌받을 거야. 나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정말 귀신이 고가시네. 응? 너희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야? 학생? 아카데미아 학생이 왜 수메르 성에 안 있고 오르모스 항구에 온 거지? 제법이네. 돈은 충분해? 뭐? 지금 뭐 하잔 거지? 미안. 손이 미끄러졌나 봐. 야, 그렇게 위험한 짓 좀 하지 마. 뭐라고 아깝지만 지금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자, 이 종이에 상인의 주소가 적혀 있으니 원하는 거 있으면 직접 가서 골라. 응? 왜 안 가는 거야? 맞아! 방금 저광님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실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 그야 우린 고고학을 배우는 학생이니까. 좋아! 돈도 시원하게 냈겠다. 그 정도는 알려주지. 너희들도 봤다시피 우린 아흐마르의 눈 소속이야. 저광님의 충실한 신도이지. 왕년의 저광님이 사막의 위대한 국가, 즉 우리의 고향을 세우셨어. 그곳은 지금의 수메르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었지. 저광님은 전혀 손색이 없는 지혜의 신이셨지. 하지만 아쉽게도 저광님이 신뢰하던 녀석이 배신을 했고 지혜의 신이라는 칭호도 그녀가 빼앗아갔어. 그 말은 그러니까... 맞아! 루카 데바타 지시야! 그 염치 없는 녀석이 저광님의 문명을 파괴했고 우리 선조들은 어쩔 수 없이 원수 발밑에 있는 이곳으로 도망왔어. 게다가 그 녀석은 아카데미아 사람들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너그럽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포장했어. 흥! 정말 역겨운 녀석이지! 하지만 저광님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야. 사막에서 누군가 저광님이 부활하고 있다는 신탁을 받았거든.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배신자의 신도들과 자신의 신을 잊은 사막 주민은 빚을 갚게 되겠지. 너희들도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광님을 섬기라고. 그 일에 대해서 아카데미아 사람한테는 해줄 말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지. 잠깐, 너희들 저 녀석에게 속은 거야. 뭐? 또 너야? 아카데미아의 미치광이? 그래, 맞아. 전에도 말했듯이 나랑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생각 없으면 난 너희를 계속 귀찮게 할 거야. 잘 들어, 방금 그가 준 주소는 가짜야. 그들이 이곳저곳 떠벌리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구역으로 보내려는 수법이지.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가면 네가 물건을 사려 했던 증거를 남긴 다음 가지고 있는 모든 모라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거야. 입탐으로 알하이탐! 매일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날 말했잖아. 너희 두목이랑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고. 우리 두목도 말했잖아! 너랑 협상할 조건은 없다고! 전에 그렇게 말했어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내가 힘으로 해결하게 만들지 마! 아카데미아 사람을 건드리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너 같은 미치광이는 말이 다르지! 무력으로 대화하는 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좋아, 받아들이지. 마신들도 전쟁으로 티바트 소유권을 결정했으니까. 대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 장사 몇 번 망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걸? 너희 도금 여단 얼굴에 먹칠을 해주지. 너희들은
체면을 중시하잖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 두목은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오늘 있었던 일을 고지 곧대로 너희 두목한테 전하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나중에 너희만 손해일 테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내가 했던 말 중 지키지 않았던 말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형님, 저 미치광이가... 좋아. 그렇게 죽고 싶다면 일주일 뒤 오후 4시에 파로스 등대 앞 다리에서 만나지. 나중에 봐달란 소리 하지 마! 잠깐, 저 둘의 50만은 두고 가야지. 아이고, 저분들을 화나게 했으니 가게 장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방금 그 테이블 계산도... 사장님, 최근 가게의 종업원이 많이 줄었던데 보나마나 학생들한테 소문을 뿌리러 간 거겠죠? 그건... 저런 놈들과 장사하면서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도 답을 못하는 겁니까? 입막음 비용으로 밥 한 끼 정도면 싼 거죠. 방금 그 사람 도대체 뭘 한 거지? 도금 여단 사람들이 돈을 두고 도망갔잖아! 게다가 아는 것도 엄청 많아 보이던데 어서 따라가 보자! 저기 저 방향으로 갔어! 어서 따라가자! 어서오세요. 그냥 가세요.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시죠. 무슨 일이지? 신경 쓰지 마. 내 타깃은 그 녀석들이었고 너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줬으니 서로 빚진 건 없어. 한 가지 충고하자면 그 녀석들을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모라를 얻지 못했으니 또 와서 귀찮게 굴지도 몰라. 그럼 이만. 잠깐만 기다려.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방금 녀석들 앞에서 사기극을 펼친 거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너희들은 누군데 그 일에 대해 알아보는 거지? 학생? 그 녀석들이 너희에게 장사를 한 건 너희들의 헛소리를 믿어서가 아니란 걸 알아둬. 왜? 무력으로 대화한다고 했지? 우리가 도와줄게. 됐어. 신의 눈도 없어 보이는데. 신의 눈은 없지만 원소의 힘은 사용할 줄 알거든. 아니면 우리가 무턱대고 아흐 모시기한테 정보를 물으러 갈 리 없잖아. 오늘 녀석들 기세를 보아하니 다음번에 만날 때 우르르 몰려올 것 같던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릴 데려가면 손해보진 않을 거야. 좋아. 나쁠 것 없지.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을 찾는 거지? 종이랑 펜 있으면 주소 하나를 적어줄 테니 한번 찾아가 봐. 그럼 약속한 시간에 그 다리 밑에서 보자고. 너희들이 안 와도 큰 상관은 없지만. 저기 상인의 정보까지 알려줬는데 기왕이면 그 물건이 도대체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물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50만을 냈다고? 뭐, 네가 정말 싸움을 잘하면 녀석들이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충분히 무력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얼마나 조사했는지 알려줘.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이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고 도금 여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걸 찾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정도면 얼추 비슷해. 지금은 너희가 물건을 실제로 못 봐서 정보들을 조합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야. 제대로 못 봤어. 이 장식품 같은 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야?
항아리 지식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용기라고 보면 돼. 일정량의 특정 지식을 저장할 수 있거든. 소형 허공인 셈이지. 자신의 허공 단말기와 연결하면 누구든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 그래, 누구든지. 허공처럼 복잡한 규칙도 없고 엄격한 심사 과정도 없어. 조건 없이 정보를 알려주지. 우와, 정말 대단해 보여. 편리하고 무해한 지식 베이스라고 보면 돼. 하지만 수메르에서 이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불법이야. 이 물건은 학자들이 세계수에서 얻은 지식을 허공에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사용하고 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지.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해도 운 좋게 파괴되는 운명을 피하는 항아리 지식이 있어. 허공이 설계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로 운명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최근 몇백 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유출된 항아리 지식은 내용이 뒤죽박죽이야.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은 오르모스 항구에서 도금 여단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어. 도금 여단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항아리들은 일반인과 아카데미아의 운 없는 학생들에게 가끔 도움을 주는 정도지. 자, 내가 설명해 줄 건 이 정도뿐이야.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었군. 우리의 거래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하는 건가? 좋아, 그럼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여기가 좋겠군. 아카데미아에서 잃어버린 항아리 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겠어.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해. 돌이라고 하는 여행 잡화 상인이야. 쓸모없는 항아리 지식만 가진 잡상인과 다르게 그 상인은 항상 좋은 물건을 구해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해. 하지만 거래하는 물건이 대부분 아카데미아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아카데미아 사람들을 비교적 경계하는 편이야. 난 그 상인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 그쪽 정보원과 만난 적이 있는데 나와의 거래를 얼버무리려 했거든. 도리의 손님이 되어서 신임을 얻어봐. 그게 협상의 조건이야. 왜 우리 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더 이상 질문할 자격이 없어. 으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수메르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니까 도리가 너희들을 안전한 고객으로 생각할 거야. 정보원의 주소와 접선 암호를 알려줄게. 하지만 암호 외에 추가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봐. 우와, 조금 긴장되는데. 중요한 건 도리를 만난 후야. 그 녀석은 모라 냄새를 정말 잘 맡거든. 상품을 보는 안목도 뛰어나서 안목이 좋은 고객만 좋아해. 너희들에게 자금을 준비해 줄 테니 가장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구매해서 도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봐. 하지만 항아리 지식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감정할 방법이 있을까? 그건 그래. 혹시 원소 시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하, 의외네. 널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군. 그 능력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기 항아리 지식이 두 개 있는데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어? 내가 보기엔 완전히 똑같은데? 원소 시야로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됐어? 뭐 좀 보여?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방법이야. 더 많은 가치가 있는 항아리 지식은 원소시야로 봤을 때 더 밝은 빛을 띈다고 해. 지식이 풀원소의 근원인 세계수에서 왔기 때문이지. 지식의 힘이 강할수록 풀원소의 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 하지만 그 중에는 강한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이 아니라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정을 쉽게 하는 꼼수지만 도리의 신임을 얻기에는 충분할 거야. 우와, 정말 신기한 방법이네. 자, 정보원 위치와 접선 암호는 이 종이에 적어뒀어.
이건 항아리 지식 구매 자금이야. 모라를 아끼지 마. 도리의 환심을 사려면 이 정도 지출은 있어야 하니까. 남는 모라는 너희들이 가져도 좋아. 항상 조심해. 요즘 일부 풍기관이 오르모스 항구에 왔다고 하던데 그들에게 잡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야. 풍기관? 아카데미아 소속의 감독관들이야. 항아리 지식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기도 하지. 말했듯이 항아리 지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아카데미아에서 금지되고 있거든. 냄새를 잘 맡는 녀석들이니 한번 찍히면 큰일이야. 그러니 손 떼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좋아. 만약 도리와의 거래가 성사되면 위칼라 상인 여관으로 날 찾아와. 그때부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아라이탐이 준 종이에 도리의 정보원이 구시가지에 있다고 적혀있어. 직업은 상인이래. 종이에 적힌 대로 접선을 시도해보자. 망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 독특한 입맛을 가지셨군요. 하나도 달지 않은 향신료는 있지만 노점에는 진열해두지 않죠. 사람을 시켜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종이에 적힌 거랑 똑같아. 첫 단계는 성공이네. 라우나, 손님 두 분이 하나도 달지 않은 향신료를 찾으시니 바로 창고로 안내해드려. 알겠습니다. 두 분 절 따라오시죠. 두 분 복장이 정말 독특하시군요. 최근에 수메르 장미를 단 손님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수메르 장미의 뜻은 일반 상품이었던 것 같아. 네가 잘못 봤겠지. 우리는 분명 에도의 꽃을 달고 있는걸. 이런, 제가 잘못 봤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와, 깜짝이야. 이런 돌발 질문을 하다니. 창고는 저 앞에 있으니 절 따라오세요. 손님, 물건을 받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물건이 손님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쥐들이 향신과를 다 물어갔거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예사뿐이 아니시군요. 이번에는 먹으면 어지러워지는 걸 골라봤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는 향신과라니 정말 끔찍해. 향신과는 수메르성의 포장 방식으로 해드릴까요? 오르모스 항구 방식으로 해드릴까요?
오, 정말 저희 채미를 살려주시는군요. 신경 써서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도리 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풍기관이다. 어서 도망치세요. 뭐, 풍기관? 어디, 아라이탐이 풍기관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했는데. 빨리 도망가자. 이곳을 잘 모르니 저 정보원을 따라 도망치자. 이봐! 긴 수염 호랑이를 피하는 거면 이쪽이야, 이쪽! 저것도 암호인가 봐! 목소리는 오른쪽 건물 뒤편에서 났어! 여기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방금 네가 우리를 불렀구나! 근데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이제 도망 안 가도 돼? 도리 씨, 이 두 분은 향신과를 사러 온 손님입니다. 안내를 마쳤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뭐라고? 네가 도리야? 엄청 무섭게 생긴 대장일 줄 알았는데. 이봐, 멍청한 정령 주제 뭐라는 거야? 내가 안 무섭게 생겼어? 거래를 없던 걸로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근데 너희들 방금 반응 속도가 괜찮았어. 정보원도 찾아냈고 눈치도 제법 빨랐지. 어라? 수배범이었거나 도둑질을 꽤 많이 했나 보네. 하... 우리를 칭찬하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돈은 있지만 체력이 딸리는 녀석들은 풍기관한테 잡히기 쉬워서 우리 같은 소규모 장사를 하는 모범 시민에게 민폐라고. 안 그래? 그래서 난 너희 같은 손님들을 더 환영해. 너희 둘은 이곳이 처음이겠지만 상관없어. 이것저것 캐묻지 않을게. 손님이 항아리 지식으로 집기둥을 장식한다 해도 난 전혀 개의치 않아. 너희한테 반짝이고 둥근 보라만 있으면 우린 친구야. 어호! 그럼 그럼! 마음껏 골라봐! 자! 우와! 항아리 지식이 엄청 많잖아! 으이, 이 양 좀 봐. 풍기관에게 잡히면 정말 큰일 나겠어. 어때? 어떤 상품을 원해? 손님이 상품을 사는 이유는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내가 추천은 해줄 수 있어. 이것 좀 봐. 주추족의 사회학 의식 형태와 변증적 분석. 디바트에 단 3명만 연구를 해서 엄청 희귀하지. 특가로 35만 보라만 받을게. 으아, 이렇게 이상한 지식을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마신전쟁 초기의 티바트 각국 건축 양식과 건설 방식, 이것도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고대 건축 복원 마스터가 될 수 있어. 어느 나라를 가도 고수익 직업이 보장되지. 이건 정말 유용한 지식이네. 이건 흥정 없이 200만 보라야. 그아, 엄청 비싸. 물론 너희가 직접 골라도 상관없고 구체적인 내용과 가격은 항아리 밑에 적혀있어. 좋아, 그러면 아라이탐이 알려준 방식을 써보자.
정말 좋네. 아, 됐다. 이번엔 일단 이 정도만 할게. 이야, 안목이 뛰어나고 손도 크잖아. 정말 10년, 아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훌륭한 친구야. 특별 행사로 10만 모라만 더 쓰면 100만 모라 가치 항아리 지식 하나를 더 고를 수 있어. 뭐라고? 이봐, 들었어? 10만 모라만 더 내면 100만 모라짜리 항아리 지식을 고를 수 있대. 방금 우리가 산 항아리 지식은 다 50만 모라부터 시작인데 10만 모라를 더 쓰고 100만 가치의 항아리를 얻으면 엄청 이득 아닌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구한 이 항아리 지식들은 다 아라이탐 거잖아. 항아리 지식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단한 물건을 한번 써보고 싶지 않아? 에이, 그러지 말고. 아라이탐이 준 경비도 딱 10만 모라 정도 남았잖아. 이 돈으로 너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찾아보자. 도리, 여기 10만 모라 더 낼게. 좋아, 그럼 여기 있는 항아리에서 하나를 골라봐. 잠깐만, 우리 마음대로 고르는 거 아니었어? 저기 있는 거 고르면 안 돼? 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모두 100만 모라의 가치가 있다고. 너희라면 마음에 드는 항아리를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럼 천천히 골라봐.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원소 시야로 한번 확인해 볼래? 어때? 그러면 가치는 다 비슷하다는 소리야? 어차피 돈도 냈는데 너한테 유용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자. 수메르 전통 양조 입문, 향신료 재배 방법, 고대 룬 문자 종합. 이것 좀 봐! 한손검 전투 기술 8! 앞에 7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걸로 하자. 우리 이걸로 할게. 오케이. 며칠 뒤에 새로운 물건을 드릴 거니까 또 찾아와줘. 항아리 지식 외에도 필요한 물건 있으면 최대한 만족시켜줄게. 도리랑 거래를 잘 마쳤으니 위칼라 상인여관으로 가서 아라이탐을 찾자. 이제 아카데미아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알려주겠지? 뭐라 뭐라 반짝이는 뭐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라. 왔어? 표정을 보니 일을 잘 마무리했나 보네. 우와, 여기 아카데미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위칼라 상인여관은 아카데미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아카데미아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지. 나도 형식적으로는 오르모스 항구에 공무를 수행하러 온 거야. 우와, 정말 대단하구나. 긴장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관심도 없으니까. 풍기관이 이곳에 올 일도 없고. 자, 도리를 만난 것부터 말해봐.
네가 시킨 일을 다 했으니 너도 이제 아카데미아가 잃어버린 항아리 지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도 되지 않아? 그 전에 하나만 묻고 싶은 게 있어. 왜 그 물건을 찾는 거지? 물론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응, 여행자는 지혜의 신을 만나서 물어볼 중요한 일이 있거든. 수메르에 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 만날 방법을 못 찾았어. 그러다가 아카데미아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이 신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기 시작했지. 방향은 얼추 제대로 잡은 것 같네.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가 사막에서 신의 항아리 지식이란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걸 사용하면 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와, 그런 게 있다고? 그걸 찾으면 프레신을 찾는 방법뿐만 아니라 네 오빠의 행방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물건일지는 의문이지만 그 물건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야. 지금 오르모스 항구에 있지. 정확히 어디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야. 부정은 하지 않을게. 신의 항아리 지식이 궁금해서 연구하고 싶거든. 물론 호르모스 항구의 도금 여단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워낙 진귀한 물건이라 그 지식을 이용해서 엄청난 힘과 부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최근에 몇몇 여단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쟁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승자가 나오지 않았어. 내 개인적인 재력과 연출로는 그들과 경쟁이 안 되거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몇몇 여단과 겨우 협의를 맺었지. 내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내게 연구할 기회를 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내가 그것을 연구해내면 놈들한테도 이득이니까. 하지만 도금 여단에도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어. 아흐마르의 눈처럼 말이지. 그 사람들은 신의 항아리 지식에 적왕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있어. 적왕을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지. 아카데미아 사람이 적왕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랑 협력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 녀석들을 계속 못 살게 군 거야? 그래. 아흐마르의 눈은 자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결심이 아주 강해.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각종 비열한 방법으로 모라를 모으고 있어. 그래서 난 놈들의 장사를 방해해서 어떻게든 나와 협상하게 하려는 거고. 신의 항아리 지식 비밀거래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될 거야. 여단은 각자 값을 부르고 물건은 몰래 승자에게 넘어가겠지. 물건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풍기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절대 신의 항아리 지식을 얻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신의 항아리 지식의 정확한 행방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들과 한 협상은 수포로 돌아갈 테고.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얻으려면 도리를 통해야 하는데 난 그 방법을 쓸 수 없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한 것도 그 물건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던 거야?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하지만 너희들에게도 나쁠 건 없잖아. 모레 도리를 다시 찾아가서 신의 항아리 지식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사겠다고 해봐. 정보가 없다고 하면 며칠 뒤에 또 찾아가는 거야. 만약 신의 항아리 지식을 연구할 기회가 온다면 그 결과를 너희에게도 알려줄게. 보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좋아. 그럼 내일 모레 보자고. 아, 아라이탐 기다려봐. 실은 우리도 항아리 지식을 하나 샀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항아리 지식을 쓰고 싶다고? 좋아. 사용법을 알려줄게. 아카데미아가 보는 곳에서 쓰기에는 좀 곤란하니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
여기가 좋겠어. 너희들이 산 항아리 지식을 보여줘봐. 여기. 한손검 전투기술 8. 실전형 항아리 지식이네. 이런 유형은 보기 드물어. 대부분 도금 여단이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 쓰거든. 우와,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꽤 괜찮은 물건을 골랐나 봐. 이 물건이 쓸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 전투 상태를 테스트해줄게. 하지만 본래 실력이 출중하다면 큰 변화는 없을 거야. 비교 테스트를 해보자고. 이 항아리 지식을 사용하기 전후로 나누어서 두 번의 전투를 진행하는 거야. 허공 단말기로 네가 전투할 때 각종 신체 지수를 측정해줄게. 두 테스트의 체력 차이와 상대의 실력 차이 등의 요소는 내가 감안하고 계산해서 오차를 줄일 테니 걱정 마. 우와, 아라이탐, 너 아카데미아 우등생이지? 궁금한 게 있어. 넌 항아리 지식의 힘을 빌려야만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닐 텐데 왜 풍기관에게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알아보는 거야? 학자의 행동이 이해 안 될 때는 대부분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보면 돼. 일종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할까? 그냥 평소처럼 전투하면 돼.